마인드 컨트롤이요. 예. 이 책에 보면은요, 홍순균이라는 분, 그분이 그 성공 사례가 나왔었잖아요. 전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엘란트라 그 자동차를 선물로 받고, 그리고 단국대 치대를 가느냐, 중앙대 약대를 가느냐 해가지고 이제 단국대 치대 그 합격을 하고, 그거를 다 이제 마인드 컨트롤을 통해서 이제 그걸 다 얻은 거잖아요. 자기가 갖고 싶은 거 하고 합격하고 싶은 거. 이분이 근데 이제 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 성공 사례에서. 문제라는 것은 내가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그건 문제라는 거죠. 근데 내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해결책도 내가 발견할 수 있다 생각하면 그거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맞는 말이죠. 우리는 내 앞에 그 어떤 숙제가 없을 수가 없는 거죠. 문제라는 거지. 근데 그것을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는 그때는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야말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적극적인 그런 생각도 하고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거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는 게, 그리고 이 홍순균이 치과 의사 이분이 말씀하시는 게 마인드 컨트롤이라는 거예요. 그 도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도구는 자기가 봤을 때 마인드 컨트롤이라는 거죠. 자기는 그 합격 문제도 그렇고 또 치과 의사 시험 볼 때, 자격 시험 볼 때, 그리고 대인관계, 학교 다니면서 그 학점 문제, 경제 문제, 뭐 이런 문제 모든 것을 마인드 컨트롤을 통해서 해결해 왔다는 거죠. 그리고 정말 이렇게 단순하게 내가 이 기법을 활용을 했는데, 알파파로 내려가서 단순히 이렇게 내가 했을 뿐인데,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 보면 정말 신기했다는 거죠. 너무 신기하고 감탄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이제 앞으로도 계속 인생이라는 것은 이제 끊임없이 과제물이 놓여지는 거잖아요. 그것을 마인드 컨트롤을 통해서 해결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책에서요. 맞는 말이에요. 정말 이 마음 법칙 다른 어떤 책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이 마인드 컨트롤도 아주 강력한 문제 해결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들어온 것이 또이 마인드 컨트롤이고요. 지금은 이제 명맥이 좀 끊겨져 있죠, 조금. 지금은 이제 이 홍순균 이분은 마인드 컨트롤 그 전문 강사로서도 활동하시나 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천안 북일곤가 그게 이제 보항대교 우승할 때 1999년도인가 그때도 이 홍순균이라는 이분이 천안 북일 고등학교 야구 선수들을 지도했죠. 그래가지고 우승으로 이끌었죠. 해가 이렇게 곳곳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활동을 합니다. 옛날 그 초창기 때만큼 활성화는 안돼 있어도 지금도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